드리미의 신제품이 또 나왔습니다. X50 울트라 이후에 탑재될 기능이 어떤 건지 미리 엿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로티와 함께 또 알아보실까요? 안녕하세요, 로티기룩입니다. 중국 내수에서는 드리미 S50이라는 모델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사실 출시한 지 약간 좀 시간이 경과된 제품인데요. 여기에는 X50에는 없는 새로운 기능이 무려 두 가지 정도 들어갔다고 볼 수 있고요. 기존에 출시된 X50 울트라에 비해서도 약간 성능이 개선된 모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디자인도 살짝 변경된 모습도 같이 보실 수 있고요. 오늘 로티와 함께 드리미 차기작에서는 과연 어떤 기능이 추가적으로 탑재돼서 한국에 또 나중에 출시가 될지 한번 로티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뭐 로봇 청소기는 허구한 날 매번 출시를 하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신제품 출시가 굉장히 짧은 제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드리미 S50에 탑재된 가장 특이한 기능은 바로 이거라고 볼 수 있어요. 무려 100도씨가 넘는 물로 물걸레를 세척을 해주는 그런 재미있는 기능이 탑재가 됐거든요. 그리고 스테이션 디자인이 기존에 X40이랑 X50이랑 크게 차이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S50에서 약간 조금 더 고급스럽게 개선이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거 싫어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 황금색 띠 같은 거, 이 테두리 같은 거 박혀있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 계신데 화이트하고 이 골드 색상이 조화된 이 스테이션 디자인 같은 경우는 저는 굉장히 고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디자인만 놓고 보면은 이 드리미 제품이 저는 정말 인테리어적으로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런 일반 모델보다는 이 직배수형 모델 있잖아요. 이게 조금 더 고급스럽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검은 색상이 아닌 하얀 색상으로 출시가 되었네요. 여기 잡소리 너무 길었는데 일단 여기서 밀고 있는 기능은 여기 100도씨라고 되어 있는 거, 이게 가장 큰 개선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어떤 거냐면 제가 기존에 드리미 X50 울트라 같은 경우에는 이 물걸레를 세척해주는 도크 스테이션 이 기능 있잖아요. 요게 에이스 클린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가 되었어요. 물걸레를 세척할 때 물을 직접 분사를 해주는 거가 기존이었죠. 근데 여기 보시면 요렇게 빨갛게 빛나는 부분이 있어요. 한마디로 온도를 직접 올려주는 방열판이 추가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존의 로봇 청소기들 같은 경우 뭐 70도의 물로 세척을 해준다, 80도의 물로 세척을 해준다 뭐 요런 게 있었는데 실제 온도를 찍어보면은 50도, 60도 요렇게 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한마디로 로봇 청소기 스테이션 내에서 물을 데워주는 온도 자체가 75도 요정도 됐었는데 막상 물이 나와서 그 물 온도를 측정해보면 실질적인 온도는 훨씬 낮았단 말이죠. 그래서 드리미는 이렇게 고민을 한 것 같아요. 물을 데워서 걸레를 세척해주는 게 아니라 아예 물걸레에 맞닿는 이 도크 스테이션에서 열을 발생시키면 어떨까?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접근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온수를 쏴준과 동시에 여기서 100도씨, 실제 측정 온도도 110도씨 정도 되거든요. 물을 직접적으로 분사를 해준과 동시에 아주 뜨끈한 물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청소를 해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물걸레, 특히 세척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는 이게 정말 해답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밑에 보이시는 요거 있잖아요. 이 부분이 로봇락에서는 어떤 식으로 접근했냐고 하면은 고온수를 로봇 청소기 내부에 있는 물통에 넣어줘서 거기서 이렇게 조금씩 방울방울 떨어지면서 수분을 보충해줘서 고온수로 바닥을 청소를 해서 세척력을 더 올려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드리미 방식은 다릅니다. 고온수를 이렇게 머금고 물을 출수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애초에 고온을 머금을 수 있는 그런 재질의 물걸레가 탑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드리미가 정말 좋은 게 뭐냐면 이런 물걸레 패드 재질이 이제 시중에 판매가 될 거잖아요. 뭐 알리나 타오바오 이런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물걸레 패드를 드림 거를 그냥 사서 끼면 되는 거예요. 너무 아낌없이 주는 드림이 아닌가요? 어쨌든 이어서 살펴보면 나머지 기능들은 대부분 유사합니다. 6cm 등반 능력도 그대로 탑재하고 있고 그 다음에 LDS 가변 센서도 탑재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흡입력이 기존에 19,500파스칼에서 24,000파스칼로 조금 더 올라갔다는 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반적으로 비슷합니다. 전반적으로 비슷한데 사물을 인식할 수 있는 개수 자체가 조금 더 올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에 출시되면은 당연히 탑재되진 않겠지만 중국판 챗GPT라고 불리는 딥시크 모델이 여기에 직접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중국형 인공지능 AI 같은 경우는 한국에 출시되면 아무래도 여러 보안이나 이런 문제로 인해서 당연히 빠지게 되겠죠. 어쨌든 이 S모델 같은 경우는 한국에는 출시가 안 될 것 같고 L로 시작하는 모델들 있잖아요. 뭐 히트라던가 울트라 젠2 이런 모델만 한국에 출시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한국에 출시가 되진 않겠지만 드림이 X60 차기 모델에 어떤 기능이 들어갈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열을 발생시켜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기능이지만 물을 직접 분사를 해준과 동시에 더러워진 물걸레를 조금 더 깨끗하게 빨아주는 기능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유분이나 그런 박테리아 같은 거나 여러 가지 이물질들이 걸레에 많이 붙어 있어서 굉장히 더럽잖아요. 근데 고온수 60도, 70도, 80도도 아니고 실질적인 온도가 100도 되는 걸로 이렇게 클린을 해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걸레를 빠는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삼성의 로봇 청소기 모델이 스팀으로 싸서 물걸레를 세척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었는데 이거는 조금 더 다르게 접근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물을 스팀으로 쏴주는 것 같은 경우는 로봇 청소기가 고장날 확률이 굉장히 높고 안에 세균이나 박테리아 같은 게 더스트백이나 이쪽에 또 오염이 될
확률도 높죠. 곰팡이가 핀다던가 심지어 뭐 버섯이 피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 경우가 있는데 디리미는 아예 그냥 여기에 온열 매트처럼 아예 방열판을 심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물걸레를 굉장히 깨끗하게 빨아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물걸레 재질 자체도 바뀌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열 에너지를 오래 품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소재의 요 물걸레 패드가 탑재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열 에너지를 내가 오래 갖고 있기 때문에 고온수를 만약에 분사를 했을 경우 그걸 바탕으로 바닥을 깨끗하게 청소를 해줄 수 있다. 그런 기능이 탑재된 새로운 재질의 물걸레가 탑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요거 같은 경우는 회전형 물걸레를 쓰시는 모든 분들 계시잖아요. 드리미 S50 요 모델의 물걸레 패드를 단순하게 장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드리미의 새로운 기능 한 가지를 가져올 수 있겠죠. 제가 기존의 채널에서 드리미에서 판매 중인 물얼룩 방지제라는 작은 모듈 부품이 있어요. 그거를 드리미 스토어 가셔서 구매를 해주신 다음에 정수통에 넣어두시면 드리미의 기능 한 가지 가져오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번에도 마찬가지로 회전형 물걸레를 탑재하고 있는 다른 로봇 청소기들에도 이 물걸레 패드를 장착만 하면 드리미의 기능 한 가지를 더 가져올 수 있겠습니다. 요 부분은 드리미가 정말 아낌없이 주는 그런 로봇 청소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반적으로 동일하고 유사합니다. 유사하고요. LDS 가변형 센서도 그대로 들어가 있고 사실상 이것도 플래그십급 모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에 이런 로봇 청소기 페이지 들어가면 재밌는 게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대놓고 남의 브랜드를 까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맨 위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로보락의 듀오 디바이드 브러시고요. 그 다음에 에코백스의 제로탱글, 그 다음에 뭐 안티탱글, 나루아레 브러시죠. 요것도 다 까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진짜 엉킨 방지는 우리 드리미의 이 듀얼 브러시가 진짜로 엉킨 방지도 되고 정말 좋다. 여지없이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8N. 로보락 슬림 같은 경우는 이 물걸레 압력이 6N으로 좀 낮은 편이긴 해요. 근데 드리미는 8N으로 세게 눌러주기 때문에 회전형 물걸레에 있어서는 우리가 최고다 라고 말하는 게 느껴집니다. 나머지는 전반적으로 비슷하고요. 그리고 다중 리프팅 기능도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중국의 이런 로봇 청소기 상세 페이지를 보니까 조금 더 깔끔해 보이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페이지 구성이 드림이라는 이 베이지 톤과 뭔가 그런 브랜드 심볼 컬러랑 굉장히 잘 맞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한국도 그냥 드림이의 이 페이지 있잖아요. 이런 스타일을 그대로 베껴가지고 광고 페이지에 넣으면 조금 더 깔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괜찮고 그 다음에 딥시크 중국에 말이 많았던 그 AI 모델도 탑재되어 있다는 것도 볼 수 있고요. 한국에 출시된 로봇 청소기들도 그 삼성 로봇 청소기가 곧 있으면 출시가 되잖아요. 그거 보면은 삼성 갤럭시 AI처럼 뭐 갤럭시 로봇 청소기 이렇게 해서 출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끔 들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음성 모델이 탑재가 된다면 약간 로봇 청소기 시장에서도 조금 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보시면 물체를 인식 가능한 숫자 자태도 기존에서 훨씬 더 많이 올라간 220 종류 이상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 청소기에서는 기존까지 이 모델이 출시 전까지는 말이죠. 보통 200 종류의 물체를 인식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많아진 220 종류의 물체를 인식을 하고 분류를 하고 장애물로 인식을 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회피도 더 잘하고 뭐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드리미 같은 경우는 장애물 인식하고 회피하는 능력 자체는 좋은데 근본적으로 바꿔야 될 거는 이 청소기 무빙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딱 인식만 하면은 살짝 그거를 버벅이는 그런 로직이 있어요. 그래서 딱 붙었다가 붙으려고 하는 순간 뒷걸음치를 치면서 청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그런 단점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드림이가 갖고 있는 고질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차기작에서는 반드시 좀 수정을 해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드림이 S50이 X50 울트라나 마스터에 비해서 조금 더 나아진 점이 뭐냐면 측면 센서 크기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단순히 사이드의 그 거리값을 인식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 측면에서도 물체를 인식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장애물 인식하고 회피하고 그다음 밀착하는 수준 자체도 조금 더 개선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거는 실제 리뷰가 나와봐야 알겠죠? 최근에 드림이 X50 사용자 중에 배변을 인식할 수 있다는 그 페이지 말을 듣고 로봇 청소기를 구매했다가 배변이 로봇 청소기에 묻어가지고 그냥 집안에 난리가 나는 그런 상황이 제 구독자분에게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배변을 인식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로봇 청소기 광고 페이지는 절대로 믿으시면 안 되고요. 실질적으로 이런 회피, 물체 인식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후기를 보고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로봇 청소기의 브랜드들에서 주장하는 성능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막상 출시되면 부족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특히 저도 드림이 X50 울트라를 사용을 해봤잖아요. 생각보다 제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M30 프로보다 더 안 좋게 느껴졌었어요. 청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회피 성능은 좋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청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움찔움찔거리고 얼타고 멍청한 경우가 왜 이렇게 많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답답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광고 페이지 그리고 여러 리뷰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것들만 보시고 절대 로봇 청소기를 구매하시면 안 되고요. 실제 사용기를 보시고 그걸 바탕으로 과연 이 청소기의 움직임, 로직, 장애물 회피 능력이 과연 내가 기대하는 그런 바와 만족을 시킬까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보시고 구매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나머지 기능은 전반적으로 동일합니다. 동일하고 이 마스터 모델이겠죠. 직배수 모델 같은 경우는 이 디자인이 조금 더 다른 패턴이 들어가서 그런지 조금 더 고급스러워졌어요. 그래서 이 로봇 청소기 자체 디자인뿐만 아니라 스테이션 디자인까지 굉장히 고급스럽다는 점 보실 수 있고요. 여기 뭐 물결 무늬 이런 패턴이 들어간 것 같고 여기에 드림이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고 이쪽에 뭐라고 써져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좀 고급스러운 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항상 약간 감성적인 디자인은 드림이가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한 가지 아쉬운 게 여전히 6400mAh의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는 점이 있고요. 로봇 청소기가 이게 크기가 굉장히 크고 안에 들어가는 그 부품의 밀도랄까? 그것도 그렇게 높
풍편은 아니라고 보는데 배터리는 그냥 시원스럽게 8000이나 1만 정도 탑재해줬으면 좋겠어요. 그 저희가 1만 암페어짜리 보조 배터리 보면은 크기가 굉장히 작잖아요. 근데 그 정도도 들어갈 공간이 없을까라는 생각이 가끔 들긴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드림이 클린 지니어스를 사용하실 경우에는 50평 이상, 그러니까 64평 이렇게 집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원큐의 청소를 못 끝내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차기작부터는 그냥 시원스럽게 배터리 1만 정도 박아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또 개선이 되었고 신제품이 출시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사이즈 같은 경우는 기존의 마스터 있잖아요. X50 마스터랑 거의 유사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중국에 출시되는데 가격은 얼마냐 하면은 4,300위안입니다. 4,300위안이고 그리고 중국에 출시되면은 굉장히 많은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저렴하게 로봇 청소기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300위안이면은 한국 돈은 얼마일까요? 4,300위안이면은 85만원 정도? 85만원 정도에 요 거의 플래그십 다음 모델을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뭐 각종 세일이나 이런 거 있기 때문에 3,400위안이면은 이것도 얼마예요? 3,400위안? 3,400위안 검색을 해보면은 한국 돈으로 67만원 정도의 이 드림이 플래그십이 되는 이 S50 모델을 구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에 출시되면은 기존에 139만원에 출시돼가지고 굉장히 호평을 받았었잖아요. 야, 플래그십인데 179만원이라고 굉장히 저렴하네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실제 중국에서는 반도 안 되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 출시될 때는 굉장히 비싸게 팔고 있다는 점, 그 점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모델, 그래서 결론부터가 아니죠. 다시 한번 요약드리자면 물걸레를 세척할 때 진짜 100도씨가 되는 온도로 물걸레에 묻어있는 그런 이물질들을 깔끔하게 제거를 해줄 수가 있고요. 다음에 전혀 다른 재질의 물걸레 패드가 들어갔기 때문에 높은 온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적당한 온도의 10도씨의 온도로 바닥을 깨끗하게 청소를 해줄 수 있다라는 점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물걸레 패드에 이렇게 고온수로 계속 세척을 하는 거는 별 의미가 없을 것 같고 뭐 간장이나 뭐 잼이나 이런 거를 흘렸을 경우에는 저는 차라리 그냥 물티슈로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로봇 청소기를 돌릴 것 같아요. 뭐 어쨌든 없는 것보단 당연히 낫죠. 그리고 나중에 여기 출시되면은 분명히 알리나 타오바오에서 이 드림이 S50의 물걸레 패드를 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거 사셔서 장착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이 드림이 물걸레 패드 요거 있잖아요. 이 새로운 재질의 물걸레 패드가 출시되면은 제가 알리를 뒤져서 다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약간 사이즈가 안 맞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 아마 맞을 거예요. 그래서 로브락 슬림이나 뭐 다른 제품들 뭐 X50이라든가 이런 거 사용하시는 분들도 드림이 S50에 물걸레 패드를 장착을 하시면은 여러분들도 이 기능 한 가지 가져오실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로티였고요. 최신 로봇 청소기 소식이랑 할인 소식이 모두 궁금하시면 제 채널을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제가 1만 구독자가 되면은 로봇 청소기를 추첨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그런 이벤트도 꼭 개최할 거니까 반드시 구독하고 좋아요. 그 다음에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고 여러분들의 이 제품에 대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매번 소모품이나 이런 것들은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게 고정 댓글에 남겨놓으니까 여러분들 제 채널 놀러오셔가지고 댓글 보시면 저렴하게 소모품이랑 좀 부품 같은 거 싸게 구매하실 수 있는 거 꼭 기억하고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에서 언급하거나 추천드린 제품은 모두 고정 댓글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 꼭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고 가.